액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619쪽에 세도 정치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책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조 죽고 나서 순조부터 시작합니다. 19세기 전반 상황이 되는데 전반. 네, 정세가 우리 페이지로서는 어느 쪽이냐면 619쪽입니다. 페이지 619쪽부터 이제 요거 하면 정치, 조선 후기 정치도 끝나는데 이때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설종 3대 63년간 순조. 그 다음에 순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효명세자예요. 효명세자. 이 효명세자는 이제 세자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익종이라고 이제 추존이 되죠. 효명세자. 그런 다음에 이제 헌종 그리고 철종. 물론 철종은 헌종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반개에서 나오는 건데 순조는 1801년부터 해가지고 제위가 1834년까지가 순조 제위 기간이에요. 그다음에 효명세자 뭐 세자 시절에 죽었으니까 통과하고 그다음에 효명세자의 아들이 이제 헌종이 되는데 순조의 손자이긴 하죠. 1834년부터 해가지고 1849년까지가 헌종 제위 기간이고 그다음에 철종은 1849년부터 해서 1863년까지가 철종 제위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연도까지 체계적으로 막 써주고 그러면 쥐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연도라든가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게 정확한 공부가 돼요. 요번에 2016년도 경찰직 문제에 제가 평상시에 강의했던 부분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쉬운 부분은 누구나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까지 그대로 적중시켜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그대로 냈던 문제. 예컨대 제가 무신집권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신집권기 내 사회변동 양상, 피지배층의 저항 순서를 시험 문제 내면 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알아두라 그랬느냐? 망전, 김만, 진밀, 최이. 그래서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럼 망망이를 제일 먼저 쳐라.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럼 맨 끝에 이연년, 그래서 망할년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랬죠.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왔을 때 1, 2번이 망이로 시작하고 그뭐 3, 4번은 다른 걸로 뭐 시작하고 해서 이연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순서 문제 배치하라는 거. 피지 배층의 저항 순서. 요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대로 찍어줬잖아요. 2016년 2차 경찰직 시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듯이 그럼 이제 이렇게 연도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아른아른 거려야 이게 어느 때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어쨌든 순조는 정조가 죽고 나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집안 자체가 왕비 집안이 안동 김씨 집안이에요. 안동 김씨 김조순 집안, 안동 김씨 집안이고 그런데 안동 김씨는 주로 이제 천주교에 대해 약간 관대했던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조가 남인 시파를 좀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조 때의 자기 아들, 곧 며느리 집안은 좀더 정조 친위 세력인 집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주교 약간 관대했던 시파 집안이거든. 그런데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풍양조 씨, 조만영 집안하고 결혼합니다. 풍양조 씨 집안이에요. 풍양조 씨. 그러면서 이제 요 집안 자체가 이제 안동 김 씨하고 서로 권력 투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효명세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헌종은 다시 또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헌종은 안동 김 씨예요. 안동 김 씨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게 돼. 자, 그러면서 철종 때도 여전히 이제 안동 김 씨입니다. 안동 김 씨. 그래서 이런 집안이 결국은 나라 조졌던 대표적인 가문인 거죠. 그래서 세도 가문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거는 주로 벽파 쪽입니다. 벽파. 벽파 쪽이고, 요거는 시파 쪽이에요. 주로 시파. 그러니까
헌종 때에 벌어진 여러 천주교 박해 사건은 풍양조 씨가 주도해서 안동 김 씨 세력을 내몰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조만영이 여기 이제 어영대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군권을 장악하고, 그러면 요 풍양조 씨 요 조대비가 조대비 계속 살아있잖아. 왜? 자기 남편은 일찍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때까지 꾸역꾸역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부른다. 세도정치. 원래 세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도로서 통치한다, 정치를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 세도는 길도자를 쓰지 않고 정도도자, 또 세력세자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순조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일찍 승하했기 때문에 요때가 몇 살이냐면 1800년에 즉위할 당시가 11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조는 11세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헌종은 효명세자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더 어리게 즉위해요. 8살. 아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즉위하네. 그 다음에 철종은 몇 살에 즉위하냐, 19살에 즉위하긴 하는데 이거는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강화도에서 은거하면서 그냥 종친으로서 그냥 삽질하고 있었던 아주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딱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할 때, 세도정치는 당연히 이 시기는 왕권 약화되겠죠. 그죠? 왕권 약화. 정치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거고, 왕권 약화. 세도 가문, 여기에서. 세도 가문. 여기서 세도 가문은 누구예요? 특히 노론 특정 가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노론이라고도 하기도 못하던 특정 가문입니다. 세도 가문에 의해서. 그럼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게 비변사예요. 비변사. 여전히 비변사를 장악하더라. 그러니까 비변사를 축소 철폐한 게 누구냐면, 완전히 비변사의 도장을 녹여 없애거라.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니까. 아직까지는 비변사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다 보니까 왕권도 약화되죠. 의정부 완전히 있으나 마나죠. 그죠? 의정부 있으나 마나다. 비변사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향의 단절이 있게 되겠지. 그지? 세도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특정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니까 이제는 붕당 정치라는 말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매관 매직, 장난 아니겠죠. 그죠? 매관 매직. 매관 매과. 과거까지 사고 팔아. 매관 매과라 그래. 네, 매관 매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세제도 문란이 이때보다 문란한 적은 없죠. 수취체제. 토지제도도 문란하고, 토지제도 문란. 이 토지제도가 개혁된 적은 이 시기 없기 때문에, 토지제도 문란은 결국 뭐냐, 지주전호제가 그게 달했다는 얘기죠. 지주전호제가 강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주는 땅이 많아지는 뜻이고, 전호는 토지가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농민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빚이 증가하는 그런 것을 지주전호제 강화라고 한다. 지주전호제, 소유권상으로 전호제는 겁나게 극심해지고, 여기에 수취체제도 문란하단 말이죠. 그죠? 수취체제. 수취제도도 문란한데, 그 수취제도 문란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삼정. 삼정이라는 거는 세 가지 세금 걷는 행정을 삼정이라 그래. 삼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삼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얘기하는데, 전정, 군정, 군포징수 행정, 또 전세징수 행정, 환곡징수 행정, 이거 환정 혹은 환곡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렇지. 그지? 그런데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면, 근본적으로 조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액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세를 총액제 방식으로 걷었단 말이지. 총액제로 운영을 하더라. 요게 총액제로 운영됐던 것이 그럼 언제부터냐? 18세기부터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총액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년 대비 경상비 들어갈 총액을 딱 세팅해 놓습니다. 이미 농촌 사회는 농민들이 다 토지가 없어서 떠나고 거렁뱅이 되고 유민화되고 임노동자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양반들은 다 세금 다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경상비 규모가 얼마다라고 들어갔으면 올해도 그런 농촌사회 변동 양상을 생각하지 않고 총액을 9년 단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9년에선 부목군현의 짱들을 우리가 수령이라고 하는데 수령들은 반드시 세금을 거둬야지 근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근무평가가 유지돼야 그 자기 관직이 계속 묶여있을 수 있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6개 고우리에서 만약에 세금을 걷지 못하면 그러면 파직당합니다. 수령도. 그래서 이걸 9년 단위로 또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할당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럼 전쟁에서의 총액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총제라 그래요. 비총제. 비총제는 다른 말로 결총제라 그래가지고 토지의 총액을 다 묶는다는 결총제. 토지 결수에 전년 대비 총액을 할당한다. 그 다음에 군정의 폐단을 군총제라 그래. 군총제. 군정의 총액제를 군포 총액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기에 내야 할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30만 명밖에 없는데 60만 피를 할당합니다. 그럼 어느 한 분야에서 지금 따블이 된 거죠.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고 환곡의 폐단이 가장 큰데 환정의 폐단. 이걸 우리가 환총제라 그래요. 환총제. 원래 환곡이라는 건 뭡니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 환곡제도죠. 그런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어야만 하는데 이걸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 이자 가지고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리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수령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 조세를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했던 게 언제부터냐? 조선 초기부터다 그럼 땡 틀립니다. 언제부터? 18세기부터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됐고 19세기에 그 극심한 문란한 현상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삼정의 문란은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적으로도 내우 외환에 또 시달립니다. 서세 동점의 상황이 또 대외적으로도 전개되고 신분제가 완전히 해체되어가는 상황이 된다. 물론 신분제도가 제도상으로 폐지되는 것은 1894년 갑오 1차 개혁되지만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대외적으로 서세 동점의 상황이 전개되더라. 서세의 동점은 무슨 뜻이에요?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세 동점의 상황에서 이양선이 출몰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다를리 모양양 배선 우리랑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황포 돛단배죠. 그냥 노 저어야 가고 바람이 불어야 좀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형태인데 서양의 배는 이미 증기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증기선은 방구 한번 끼면 뽕 끼면 그냥 100m가 와우 황당하네 이래서 황당선이라고도 불렀어. 황당선 이렇게도 불렀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을 떨겠죠. 그죠? 사회 불안에 떤다. 근데 아직은 1830년대는 중국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 이양선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 통상을 요구하게 되느냐? 1860년대 가서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면서 우리 연근에 이제는 영역 영해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 린민들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린민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크게 소극적인 대응도 있고 적극적인 대응도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대응.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조라든가 항조는 쌀 내는 거 저항하는 거. 항조. 그 다음에 거세. 거세라는 거는 여러분 뭐 커팅 아닙니다. 이건 세금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조, 거세 또는 피역. 야, 삽 들고 나와. 그러면 이런 씨 하고서 안 가. 이제 역을 피한다. 이게 피역.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리. 에이, 그래. 어차피 못 살고 땅도 없는 거. 도망가자. 유리, 유망. 농토에서 이탈하는 걸 유리라고 하죠. 그래서 망하는 걸 유망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개기는 경우가 벽서. 벽서는 벽에 낙서하는 겁니다. 사또 비방하는 거죠. 우리 사또 개세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걸 벽에 낙서한다. 오늘날 말하면은 대자보 붙인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죠. 벽서. 그 다음에 괴서. 괴서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비방하는 글을 걸어두는 것. 이게 이제 괴서라고 하는 거예요. 걸 괴자입니다. 여러분 괴도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괴도라고 이렇게 걸어두면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벽서, 괴서 이것도 있고 좀 더 앙증맞은 것도 있어.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산호라는 것은 산 위에 가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막 욕하는 거예요. 물론 밤에 가야지. 낮에 갔다가는 다 걸려. 스트레스 해소죠. 야이 이렇게 욕하는 거. 여기 이제 산호라 그래. 산 위에 가서 부르짖는. 조금 더 거시기한 거는 이제 거화도 있어. 거화라고 하는 거는 횃불 들고 개기는 거죠. 횃불 들고 딱 아주 탐관오리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인심이 안 좋은 부잣집에 가가지고 곡식을 내놓으시오 딱 그래. 아니 잡것들이 쳐라 뭐 이러는데 그래? 쳐봐 해놓고 니네 집 근처에 불 뿌렸어 기름 뿌렸어 요거 떨어뜨리면 불 떨어뜨리면 다 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들고 개기는 걸 거화라 그래. 들것자 불화자. 그런 다음에 정소도 있습니다. 정소. 정소는 상소하는 겁니다. 상소. 관청에다가 이러지 마시오 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이거는 봉기 단계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게 상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와언이라는 것도 있어. 와언. 와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말. 우리가 와전됐다는 말 하죠. 안 좋은 말을 퍼뜨려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걸 이걸 와언이라 그래. 이런 일들이 이제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또 하나 각종 예언신앙이라든가 예언신앙 정감록 같은 거죠. 정감록 같은 것에 의지하고 퍼뜨린다든가 또는 도참이라든가 도교 참의설이라든가 이제는 서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삼남지방으로 퍼져서 신앙화하고 신앙 물론 정조 때도 탄압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미륵신앙에 또 의지하고 미륵신앙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는 미래를 관장하는 부처죠. 그러니까 미래 세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데 미리 메시아로서 내려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제도한다. 요게 바로 이제 미륵신앙이야. 그 다음에 동학이 창도가 되네. 와우. 동학. 1860년 누가? 최세우가. 그럼 이런 것들이 퍼지면 민간사회에 퍼지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떤 기능을 한다? 바로 혁명적 기운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치? 혁명적 기운을 고조시킨다. 변혁운동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조선 엎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왕을 왕으로 보지 않는다. 변혁운동의 이념을 제공한다. 변혁운동의 이념을 제공한다는 거지. 그치? 이념.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대응도 있는데 적극적 대응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봉기 형태지만 자 첫째로 봉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선 후기, 조선 세도 정치 시기의 의미 있는 밀란. 물론 세도 정치 시기 초창기부터 1801년부터 인동, 북청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조직적이지 못했고 규모 있는 밀란으로서 의미 있는 것은 아 홍경래를 시발점으로 한다. 홍경래의 봉기. 봉기. 1811년 평안북도 정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한 봉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평북 정주입니다. 정주. 자, 요 홍경래 봉기는 이제 나중에 좀 보고 두 번째로는 최재우는 최재우 동학을 창시하더라. 그치? 동학 창시. 근데 홍경래 봉기 때 홍경래만 한 게 아니고 홍경래 우군칙 이희적, 김창시, 홍총각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서북 지역에서 동학이 어쨌든 최재우도 창도하는 것이 언제냐면 1860년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북 경주. 요걸 굉장히 많이 바꿔치기해서 나오는 게 동학을 창시한 건 최시영이 동학을 창시했다. 최시영이 아니라 최재우인데 최시영은 제2대 교주죠. 또 경북 경주인데 전라도에서 그건 농민전쟁 때문에 이제 전라도가 유명하긴 하지만 전주에서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개새의 가렴주구 때문에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들고 일으켜. 유계춘. 이 사람들 모두 잔반 출신입니다. 홍경래, 최재우, 유계춘 이런 사람들 모두 잔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 변동을 희구하고 앞장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머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왜? 뭔가 변혁운동의 어떤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좀 지식인 중심이지만 이것이 생활이 굉장히 빈곤할 때 위대한 혁명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계춘 같은 경우도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가렴주구로 진주에서 격입니다. 진주 농민봉기를 일으켜. 농민봉기. 이게 1862년 경남 진주죠. 경남 진주에서 격인다 말이지.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조금 여기에 정수, 경수, 진주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딘지도 아셔야 되고 이런 진주 농민 봉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간지로 임술년이기 때문에 전국 7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죽창들고 삽들고 다 격했어. 이걸 통틀어서 전국적으로 터진 밀란을 임술 농민 봉기라고 그래. 임술 농민 봉기로 발전하더라. 농민 봉기. 그러니까 이거는 1862년 전국을 얘기하는 거죠. 전국. 자, 이거 잘 봐요. 홍경래의 봉기 때는 진압당합니다. 진압. 더군다나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키는 곳은 청천강 이북에 국한하더라.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도 철폐라든가 토지 분배 요구의 주장을 내걸지 못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다. 또 홍경래의 봉기에 나오는 특징이 웬만하면 다 피지배층이 다 들고 일으키는데 이거는 먹고 살만한 중소상공인층이 주도하고 잔반이라든가 또 도시빈민이라든가 임노동자라든가 광산노동자들은 참여하는 양상이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왜 여기서 중소상공인층인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느냐. 홍경래에 나온 때 이것은 평안북도 지역은 워낙에 400년간 조정해서 관직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고 어차피 관직에도 못 나갈 것 해가지고 양반이라 하더라도 상업을 통해서 또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광업은 다 말업이라고 해서 삼남지방에서는 다 전부 다 천시했는데 비해서 서북 지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평안도 지역은 광산이 또 활기를 띄었고 청과 무역이 또 활성화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픈된 마인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분적인 의식도 높지 않았고 또 양반도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도 가문이 잠상활동이라든가 잠채활동을 금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얘네가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신분제도 철폐라든가 토지 분배를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청천강 이북에만 국한했고 또 의주 지역도 다 들이고 일으켰지만 의주 관청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정주는 관청을 장악했는데 의주 관청은 장악하지 못해서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와서 샌드위치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결국은 진압당한다는 거. 요게. 그 다음에 최재우 동학을 창시했지만 처형당합니다. 처형. 잡혀가지고 1864년에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인다 해가지고 처형당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탄압을 당하는데 진주농민봉기를 필두로 한 이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요것 때문에 정부는 알았어 우리가 개혁할게.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요. 삼정이정청. 이정청을 설치하더라. 자, 시험 문제. 홍경래의 봉기 때문에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땡! 안 맞는 말이지. 삼정이정청. 또 진주농민봉기 이후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했다. 안 되는 거죠.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라고 해야 돼. 또 암행어사 내지는 안핵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하고 이런 정도인데 결국은 봐봐요. 쪽수로 많으니까 이거는 밀란이라고 치는데 밀란 쪽수가 많으면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지네가 밀리니까 지들이 개혁하지 않습니까? 소수일 때는 진압하고 다수가 개기니까 지들이 잘못한 걸 알고 개혁한다고 하잖아. 결국은 뭐야? 데모를 겁나게 열심히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야지 우리 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역사의 발전이에요. 어? 그 당시는 이게 다 반사회적이고 다 처벌의 대상이지. 근데 지들이 왜 양보하겠어요? 어? 밀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쪽수로라도 뭉쳐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삼정이정청 을 설치하지만 암행어사도 뒤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나라 절단 날 것 같으니까 그 시기에 특히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하기 때문에 뿅 하고 아직은 조대비가 살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풍양조씨 조대비가 살아있는데 흥선군은 종친으로서 왕실의 종친으로서 이 왕실에 가면 제사가 많잖아요. 제사가 많으니까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술잔 받아가지고 올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흥선군이기 때문에 종친의 어떤 왕실의 내밀한 상황을 다 알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철종이 후사가 없어. 하기 때문에 자기 큰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 그 흥선군의 아버지 무덤이 남현군묘인데 남현군 무덤이 원래 의정부 쪽에 있었어요. 의정부. 그런데 지관을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그 왕실에서 또 다른 왕이 딱 간택이 될 건데 그 최고 결정권자는 아직은 뒷방 늙은이지만 조대비가 가장 큰 어른이니까 대왕대비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지를 내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조대비하고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아 마마 이 마마께서 빨리 수렴청정을 좀 하시고 해야 할 텐데 이 안동 김씨 때문에 이거 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럼 조대비는 아니 흥선군 나한테 이렇게 아 흥선군이 개념이 있구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둘이 친해. 그런 가운데 지관을 이용해서 그럼 누구라도 나도 그럼 후보군이 될 수 있으니까 종실이니까 지관을 이용해서 딱 풍수적으로 자기 아버지 무덤을 이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택지합니다. 근데 그 지관이 그래. 나으리 천하에 명혈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당시 발복하며 당시에 발복을 하고 2대에 걸쳐서 천자지지터가 있습니다. 2대에 걸쳐서 천자가 탄생할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 예, 이 당시 발복은 없지만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당연히 2대 천자지지터로 택지하라. 딱 했는데 그 어디냐? 했더니 아유 이런 근데 위치가 좀 멀어. 저기 충청남도의 덕숭산 지금의 덕산 스파월드 있는데 여기에 딱 그 혈자리가 있다고. 아 그럼 너무 먼데 이거? 그럼 거기로 가만 있어봐. 옮기긴 하더라도 여기가 가만 알아보니까 절터입니다. 절터입니다. 절이 가지고 있던 소유지야. 그래서 흥선군은 철종 죽기 10여 년 전에 이걸 이장하기 위해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지 않습니까? 세도 가문에 거기에 로비를 해요. 명나라 황제에게서 받았던 벼루가 있었는데 그 벼루 같은 거를 왕실의 보물이었는데 요거를 갖다 매겨. 매기고 가서 아 저 우리 아버지 그 좀 묘를 좀 이장해야 되는데 이 저 너무 멀어 가지고 좀 이장해야 되는데 좀 저 절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절을 좀 옮겨 주시면 어떻습니까? 로비해 가지고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에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관찰사한테 그래서 절을 옮기게 하고 거기를 무덤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에 명당터기 때문에 여기 남현군 딱 이장하고 두껍게 회벽을 쳤어요. 오늘날 말하면 시멘트 콘크리트지 뭐. 회벽을 치고 그 위에 철근도 좀 녹이고 여기에 흙을 덮고 봉분을 이렇게 딱 엎은 거야. 때를 심고 워낙에 명당이니까 원래 또 명당이 되려면 따뜻해야 됩니다. 거기 또 스파월드가 나오잖아요. 따뜻하게 온천이. 그런 다음에 이 무덤을 쓰고 1년 후에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명복이야. 그 명복이가 바로 고종이 되는 겁니다. 에? 자기 또 명복이보다 형이 있습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큰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무덤을 쓰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바로 발복을 받는 거야. 무덤에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요 놈이 바로 발복으로 태어난 놈이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철종이 딱 후사 없이 죽었는데 풍양조씨 조대비한테 그러는 거야. 평소에 친하게 해놓고 마마 제 아들놈이 지금 12살이온데 12세인데 요놈이 좀 왕이 되면 이 대왕대비께서
수렴청정도 하실 수 있고 정사에 관여하실 수 있으면서 또 조씨 집안이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흥성군이 아주 바른 생각을 했구먼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교지를 반포해 다음 국왕은 흥선군의 이자 둘째 아들 명복으로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국왕 이제 교지를 딱 반포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고종이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그 흥선군이 섭정하게 됩니다. 물론 대원군이라는 거는 아버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르는데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흥선대원군밖에 없어요. 조선 왕조상. 나머지는 다 죽은 뒤에 이제 뭐 아버지는 죽고 나중에 왕이 되고 해가지고 추존돼가지고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살아있을 때는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조대비는 흥선대원군한테 모든 권한을 많이 주고 섭정하게 만들어 정사에 관여하게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때까지 곧 20살이 될 때까지 섭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딱 10년간 섭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후에 바로 고종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는 그냥 껍데기고 요때 친정 체제가 되는 겁니다. 친정 고종이 친히 정치하는 왜 22살이 됐으니까 쭉 되는 거고 1907년까지가 고종 치세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 1907년부터 10년까지가 순종 치세가 되죠. 그러나 실권은 요 시기까지는 누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더라.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기간 딱 10년 기간입니다. 10년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그러면 대원군은 자기 아들이 왕입니다. 나이가 어리지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대원군의 정책은 크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쓸 것이며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를 딱 답이 나오잖아. 국내적으로는요 봉건적 개혁을 취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봉건적인 개혁이다. 근대적인 개혁이 아니야. 봉건적 개혁이다. 봉건적 개혁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항상 첫째 무조건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인데 왕권 강화. 그럼 왕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또 따라오겠죠. 경복궁을 중건화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뭐 또 대전 회통 육전 조례를 편찬한다. 서원을 정리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왕권 강화. 노론 서론 남인 북인 골고루 쓴다. 또 노론을 낮추고 남인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왕권 강화의 조치죠. 비변사를 철폐한다. 이것도 왕권 강화 조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재정 강화입니다. 재정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백제를 남발한다. 물론 악화가 됐지만 또는 은결을 세출한다. 또는 흥선대원군은 재정 강화를 위해서 또 어떤 것 씁니까? 호포제를 실시한다. 그지? 서원 정리는 재정도 되고 왕권도 됩니다. 서원한테는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서원 철폐령. 그래서 600여 개가 넘는 서원을 철폐한다. 47개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정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개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가렵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긁지 않아주는 거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재정은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죠. 그러니까 민생 강화야. 민생 안정 이런 조치인데 민생 안정 조치는 별로 안 하죠. 뭐 의복을 간소화한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잽도 없는 거고 택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아까 서세동점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펴더라. 통상수교를 요청했는데 거부정책 정책을 펴더란 말이지. 그치? 이런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했던 사상가들 우리가 뭐라 그래? 척사 세력이래. 위정척사. 개념이 뭐예요? 정학인 바른 학문을 위 지키고 척 배척한다. 사악한 것들을 배척하자. 이게 위정척사 사상이 되잖아. 여기서 사악한 거 뭐냐? 명나라가 아닌 오랑캐인 청 여진족 그 다음에 외놈 그 다음에 서양 요건 다 천주교 서적도 사악한 것으로 보는 거다. 이게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한계는 뭐냐? 전국은 전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오픈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빗장걸로 닫았다는 거. 어차피 개항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주적 근대화가 지연됐다는 점 이게 좀 한계죠. 봉건적 개혁 자체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통치자한테 필요한 덕목은 뭐냐?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집권할 수 있는 정당성, 도덕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 판단력. 그 역사적 판단력이 결여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도 정치 시기까지 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이걸 훑어봤고 근현대사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섭정 시기부터는 또 더 추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하고 정치 파트 끝낼게요. 책을 별표하실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596, 97쪽 요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붕당 정치 전개 과정상 선조 때 동서분당 그 다음에 인조 이후부터 현종 때까지는 정책적 대결로 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 걸로 본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비판적인 공론 정치 이런 개념으로 보고 반면에 숙종 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환국기로 변질된다는 거. 일당 전제와 경종 때까지. 그다음에 영조 정조는 탕평 정치인데 영조 때는 완론 탕평 완만한 세력만 쓴다는 거. 정조 때는 강할준자 써가지고 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른 걸 가리는 줄론탕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로 이어가서 이때는 아예 그냥 붕당 정치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 특정 가문에 의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얘기하더라. 자, 그 얘기를 여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 598쪽 있죠. 순조, 헌종, 설종 3대 63년간인데 특히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오면요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어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미 정조 때는 예컨대 세 가지 박해 사건이 있었죠. 1785년도 예컨대 추저 적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87년도에 반회 사건이 있었고 곧 반촌에서 김석대 집에서 천주교 교리 공부하고 미사 거행하고 했던 거 걸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1791년도 신의 박해가 있었죠.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세도 정치 시기에 순조 때 터진 일이 신유 박해입니다. 신유 박해 천주교 신유 박해 이게 1801년이죠 이때 정약용 유배가고 황사형 백서 사건 이거 다 신유 박해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헌종 때 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종 때 있었던 일이 예컨대 기해 박해가 있습니다. 기해 박해 1839년도 기해 박해 이거는 풍양조 씨가 안동김 씨 집안을 축출하고 자기네가 권력 잡기 위해서 왜 안동김 씨 집안이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시파란 말이야. 반면에 풍양조 씨는 벽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자기네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동김 씨 집안 얘네를 내몰기 위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구실로 물론 이 기회 받기 때는 정하상이 이제 탄압을 받기도 하고 상, 재상, 설을 올리기도 합니다. 상, 곧 재상에게 올리는 걸 이게 상, 재상, 서 정하상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1849년도에 병호박해도 있었어요. 병호박해 이거는 1849년 이때는 누가 탄압을 크게 받냐 이때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있죠. 한국인 최초 세례 신부 여기 이제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도 사형으로 죽습니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고종 때 그 뒤에 이제 고종 때 나가면 뭐가 있어요? 흥선대원군 시기에 병인박해가 있지. 병인박해 가장 큰 옥사입니다. 1866년이죠 병인년에 원래 흥선대원군은 국내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의 남진을 좀 막으려고 했어요. 그걸 니네가 좀 정치적으로 니네 나라에 가가지고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를 해.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천주교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론이 또 비등하고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활동하고 있던 12명의 천주교 신부 중에서 9명을 처형해서 죽입니다. 세 명이 또 튀었죠. 중국으로 가지고 요동반도에 가서
그쪽에 이미 와 있던 프랑스 로즈 함대 사령관,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즈한테 이 사실을 고해 바쳐요. 그래가지고 로즈는 뭐라고 하느냐. 1866년에 들어올 때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니네 나라에 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 라고까지도 얘기해. 그래놓고 들어오는 것이 병인 양념입니다. 물론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처형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 있죠? 8천여 명 이상이 처형당해. 어마어마한 숫자죠. 최대 박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 신신기병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세도정치 시기에는 신신기병병. 왜냐하면 신의 박해는 이제 정조 때 있었고 그것까지 친다면 신신기병병 이렇게. 물론 신의 박해 전에 두 가지 추조 적발 사건과 또 하나 아 그 명예방 사건이라고 그랬고 반회 사건도 좀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정조 때 이거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렵게 내면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평상시엔 어렵더라도 시험 직전에 별표 해놨다가 딱 일주일 전에 외워놓고 시험 보는 겁니다. 나오면 뭐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사료 598쪽 밑에 이조 전랑의 역할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당하 통정권을 혁파한 사람이 누구라고? 영조 때 혁파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99쪽에 양란 이후에 지배질서 재편에 광해군 일단 별표 하셔야죠.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때는 정묘호란 6번하고 7번 정묘호란 병자호란 특히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 그 다음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상평통보 주조 그 다음에 효종 때 북벌 추진 이게 포인트가 되죠. 물론 대동법이 좀 더 확대되긴 하고 601쪽에 보면은 어떤 데 포인트를 두냐 기역 사회경제정책에 대동법 확대 실시 상평통보 유통 또 농가집성 신속의 농가집성 이걸 농상지교 이러면 안됩니다. 농사직설 안되죠. 요거 그 다음에 김육이 아 시헌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받아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현종 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예송론쟁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넘기시면 602쪽 요거 포인트. 아 기해예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상봉 문제를 자의대비가 몇 년 입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서인 1년설 남인 3년설 누구 채택? 서인 1년설 채택 송시열 갑인예송 15년 뒤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 곧 현종 엄마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자의대비가 또 몇 년 입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 대공 9개월설 남인 기년 1년설 이때는 채택 남인 이겼다. 1년설 그때 남인 내부에서 청남과 탕남으로 또 나뉘었다 그랬죠. 이때까지는 정책적 대결 정도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갑인예송 그래서 기예송과 갑인예송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 602쪽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숙종 때 붕당정치가 변질되어 가면서 도채찰사부를 설치하는 것은 남인이 건의해서 자기네도 군영권을 좀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채찰사부를 설치하게끔 하는데 윤휴가 자기가 좀 아 여기에 대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숙종은 서인에게 도채찰사부 사령관직을 넘기더라. 군권을. 자, 그 다음에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병신처분 정유독대 이런 것이 모두 숙종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대보단 요거는 대보단은 명나라의 황제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제단 국가적으로 이걸 대보단이라 그래. 전화주의 극치죠. 뭐와 더불어 송시열이 만든 만동묘 곧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신종의 사당을 충청북도 속리산 화양동 계곡에다가 세웠던 명나라 신종의 사당을 만동묘라고 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화주의의 극치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경종 때 아, 신축옥사 이민옥사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이중안의 특리지 별표 그 다음에 영조 때 탕평정치 별표 두 개 하십시오. 자 나머지 다 됐고 오른쪽에 보면은 맨 606쪽에 탕평 교수가 있어요. 이건 영조 때라는 사실 알아야 되고 사료.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뿔주 식 마침내 식자 소인지 사의 라고 하는 탕평비. 아 이거는 신유대운 직후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균역법 실시하고 의뢰옥사도 또 터지고 이모화변을 거쳐서 물론 나주괴서 사건은 1755년에 이미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모화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영조 때의 특징 609쪽에 보면 전랑권을 혁파했고 한림 회천권도 혁파하고 서원철폐령 170여 개의 서원을 없애는 조치도 있었다. 산림과 공론이 부정이 되고 탕평과라고 하는 과거도 시행하고 이런 명칭으로 동색 금원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탕평체라는 잡채도 내줬죠. 잡채 이렇게 섞어서 내니까 전하 이것이 무엇입니까? 탕평체니라 처먹으라 섞어서 기록과라고 하는 것도 비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왕후가 숙종의 세 번째 곧 영조의 양모가 되기도 하죠. 인원왕후가 70세 되는 해를 기념해서 처음 실시했고 자 그래서 70세 이상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늙을기자 늙을로자입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뭐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기록과 설치 그 다음에 영조의 치적 중에 균역법 그 다음에 610쪽에 보면 경제정책의 균역법 꼭 아셔야 되고 경제에서 더 합니다. 아셔야 돼. 그리고 군사제도 정비 삼군문 도성방위체제를 구성했다는 거 도성방위 강화 그래서 수성절목을 만들고 수성절목은 도성을 지킬 수 지키기 위한 절목 목차를 만들고 수성유늠 그러기 위한 왕의 명령을 유늠이라 그래 유늠을 내려서 방어지침을 완성했다는 것 자 나머지 중에서 민본정책 중에 뭐 악형을 폐지했다 뭐 그리고 삼복법을 시행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했다는 거죠. 원래 세종 때부터도 다 삼심제입니다. 사형권은 더 엄격하게 문란한 걸 바로잡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문고 발표 신문고 제도는 민의 백성의 의견을 위로 전달한다는 의미의 북인데 이거는 태종하고 영조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태종 때 처음 실시 영조 때 부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언과 격쟁을 활성화시켰다. 상언이라고 하는 것과 상소는 다른데 상언은 관직이 없는 사람 일반 평민이 올리는 글을 상언이라고 하고 반면에 관직자로서 올리는 글을 상소라고 합니다. 격쟁은 두드릴 격자 꽹가리 징 꽹가리라든가 징 쟁자인데 막 멀리서 어가 행렬이 갈 때 막 두드리는 거죠. 띵드리딩딩딩딩딩딩 딱 치면 왕이 듣고 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거라 딱 그러면 이제 가서 예 저라 뭐 세금이 많아가지고 환장하게 되는 되었다 그러면 가까이 오게 해보라 해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를 가전상언이라 그래 가마 앞에서 직접 듣는다 가전상언 근데 이런 가전상언을 활성화한 사람은 영조도 있지만 정조도 가능한 말입니다 또 청계천 준설 왜냐하면 청계천이 한림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게 살려면 물이죠 그럼 물이 풍부한 곳이 그 당시 이제 명당수가 흘러간 곳이 청계천이었지만은 조선 후기는 워낙에 도시 빈민이라든가 이런 임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청계천 근처거든요. 거의 우리가 중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촌은 저기 경복궁 우리가 보기에 동쪽 한옥마을 여기가 북촌거리고 여기는 아주 위세 있는 양반들이 많았고 반면에 청계천 근처에 몰려 살았던 것이 바로 중인들, 중촌 여기 이제 뭐 피지배층도 많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한양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뭐 똥물도 많고 그래서 준천사를 설치하고 청계천 준천 사업을 전개한다. 반면에 몰락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 바로 남산골입니다. 남산골 새님들 청계천 준설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감자는 모두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작물이라는 거 고추도 마찬가지로 고구마는 일본을 통해서 감자는 청에서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또 이제 611쪽에 노비종목법 이거는 양인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노비공간법 이거는 외거노비 중에 신공을 내야 되는 애들 있죠 노하고 비 모두 산업이나 공업 외거노비 저 산업이라든가 공노비 모두 외거노비는 신공을 내는데 그 신공을 경감시켰다 이게 노비공간법이라고 그래 서울통청법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서자의 어떤 관리 등용을 허용하는 서울통청법을 제정해서 일시적이지만 이런 일도 전개했고 편찬사업 이거 별표하세요 611쪽에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는
정부가 편찬한 관찬 한국학 대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증정동국문헌비고는 정조 때예요. 단 증보문헌비고는 고종에서 순종 때 곧 1903년에서 8년 사이에 증보문헌비고입니다. 그러니까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라는 거 많이 알아요. 근데 정조 때는 증보문헌비고가 아니라 증정동국문헌비고입니다. 속속속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조설 다 영조. 무원록은 법의학 지침서로 원통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법의학 지침서고. 단 소규전은 언제라 그랬어요? 소규전은 15세기 태종 때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지도서라고 하는 읍지도 있고 영조 때. 그 다음에 동국여지도 신경준이 제작한 우리 지도입니다. 단 동국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 15세기는 세조 때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 이거는 15세기 때의 동국지도는 과학기구인 인지의 규형을 이용한 최초의 실측지도라면 정상기의 영조 때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라고 다 배웠었죠? 오케이. 넘겨서 정조 줄론탕평이라고 하는 거 강할준자 강하게 상대방이 붕당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아주 분석적으로 가리는 것 이걸 줄론탕평이라고 그래. 정조 때리시고 612쪽에 쭉 읽어보시되 13쪽도 그 다음에 13쪽 특히 이 니은에 보면 줄론탕평의 제시와 C8을 등용 당연히 C8을 당연히 등용하겠죠. 금상인 정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벽파는 영조 죽은 영조지만 영조를 옹호하는 입장을 벽파라 그래. 그래서 C파가 아주 활성화됐을 때는 득세했을 때는 체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여러 재상지고 혼자 독차지하는 시기를 독상체제라 그래. 그래서 정치적으로 체제공 그 다음에 정책의 이반 머리가 천재로서 유명한 이가환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추진력 있는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또 아주 총애했어. 근기 남인으로 곧 경기도 근처 서울 근처에 살고 있는 남인 계열의 학자들 넘기시면은 진산사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산사건 1791년 신해박해의 구실이 됐던 거.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 정조 때도 영남만인소가 있었고 문체반정 이거는 노론 애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남인 그걸 통해서 남인 시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고대 정치적인 입장의 내용이죠. 문체반정 614쪽에 그 다음 화성건설 1794년부터 96년까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현륭원이라고 해서 크게 능력으로 조성하고 오히려 사도세자의 무덤은 아주 꽃의 수술에 해당되는 화심처의 아주 명당에 해당돼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세도 가문이 정조를 좋은 곳에 묻겠습니까? 안 묻겠죠. 그래서 좋은 땅은 아닌데 사도세자 무덤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응도 보니까 일단 화성 왕권 강화 차원도 되고요. 산림 무용론 산림이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군주 도통론 이제는 군주가 예컨대 공자, 맹자, 뭐 주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정몽주라든가 뭐 이색 정몽주, 뭐 그 다음에 박충자 또 조선으로 들어오면 김굉필, 정여창, 또 뭐 김숙자, 김종직, 이연적, 이황 이런 식으로 도의 학맥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또 서인이 짓고 났을 때는 송시열 나한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정조는 탁 쳐라. 그 도학의 정통은 내가 이었느니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정조였어. 이게 군주 도통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들은 입 다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군주 도통론. 그런데 오회연교 직후에 정조가 사망하고 말더라. 자 정조 때 규장각 맨 아래 5번에 기억하라 했죠.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 설치하고 여기에 검서관으로 활약한 사람이 4명의 검서관이 있죠. 물론 정약용도 규장각 검서관이었지만 서울 출신 아니었으니까 양반이었고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서희주 이게 사검서관이고 초기에 보고서 작성하여 아뢰게 아뢰다 37살 이하의 현직 관리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요직에 앉히는 걸 초기 문신제 장용영
이거는 군영체제로 좀 확대되고 전랑의 자대권과 통청권을 또 혁파했고 지방통치를 위해서 수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정조의 치적 중에 도서, 특히 고금 도서 집정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이것이 간행됐을 때는, 청나라에서 간행됐을 때는 조선에선 영조 시기인데 이것이 수입됐던 것은 정조 때 수입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에? 고금 도서 집성이 청에서 간행될 당시의 조선의 정세, 영조 때를 물어봤던 것이고 이것이 수입됐을 때, 그러면 정조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을 또 많이 좀 규장각에 등용했고 그 다음에 노비의 차별도 완화했고 노비 제도를 혁파하려고 생각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은 거지. 신의 통공, 상업 자유라 조치면서 단 유구이전은 제외하고 장인의 등록제도 아예 공장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폐지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부역제가 다 무너진 거죠. 또 저수지 독점하지 말도록 반포한 게 재원 절목을 반포하기도 하고 편찬사업 있죠? 618쪽 증정 동국문헌비고 대전통편 무예도보 통지 동문휘고 외교문집 규장각지 뭐 규장이라는 말로 하면 다 정조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홍문관지 이것도 아셔야 돼. 왜? 홍문관지 한다고 또 홍문관을 설립했던 성종 때 이러면 안 돼. 자, 탁지지, 뭐, 태학지, 성균관 제도, 추관지, 추조라고 하는 것이 형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조의 관제에 대한 사례를 모아 편찬한 책이 추관지입니다. 춘관지, 원래 육조, 2호 예병형 공조의 별칭이 천하, 춘하, 추동,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천하, 그러니까 2조가 천조 혹은 천관이 되는 거고, 호조가 지관, 꾼, 뭐, 이렇게, 지조, 뭐,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조니까, 춘하추동, 춘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지? 형조. 규장전운, 요것도 규장 나오면 무조건 정조 때려. 홍제는 정조의 호입니다. 홍제전서. 일성록, 별표, 이거 아주 중요해. 일성록은 날마다 성찰한다 하는 기록인데, 반성할 성자, 성찰할 성자입니다. 정조가 세손 때부터, 곧 영조가 할아버지 시절에, 이때부터, 존현각 일기라 그래가지고 썼던 일기장입니다. 일기인데 자기가 왕이 된 뒤에는 즉위한 다음에는 신하들한테 그날 그날의 국정의 중요한 일들을 쓰게 했어요. 오케이 일성록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1805회 연교 뒤에 10일 만에 승하하고 세도 정치 시기가 전개된다 그랬죠. 반동 정치야. 여기서 619쪽엔 6번 아주 의미 있게 봐서 홍경래난. 그 다음에 만기요람이라고 하는 거 순조 때 편찬된 책이다. 그 다음에 헌종 때 천주교 탄압 4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해박해가 이루어지고 척사 유늠이 반포됐다. 사악한 것을 배척하라고 하는 유늠은 왕명이에요.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누가?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가려주기 때문에 몰락 양반 유계친이 들고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임실농민 문기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 의미 있게 봐두시고 자 이래서 세도정치의 폐단 622쪽에 문민심서에 또 그런 말도 나오죠. 상황이 나오니까 이래서 우리 622쪽까지 조선 후기의 정치사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는 붕당정치 구조를 모르면 무조건 한 문제는 돈 내고 틀리러 간다고 보시면 돼. 이걸 잘 스토리 식으로 이렇게 엮어드렸으니까 여러분한테 잘 그것도 잘 정리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23쪽에 조선 봉건 후기 봉건사 해책이고 18, 19세기에 경제 파트를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623, 24쪽은 가장 좋은 책이라고 그랬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놓고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이미 배운 것도 있습니다. 대동법 같은 것도 배웠으니까 토지제도는 개혁된 게 없었으니까 이걸 쭉 위주로 하고 이런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제는 챕터 넘어가서 사회변동 신분제도가 무너져가는 해체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배울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화파트 요거 하면 이제 조선후기도 끝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